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눈썹 문신 등 의료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문신에 쓰이는 염료에서 신경계통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하는 불법 의료 현장입니다.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비위생적인 방 안에는 시술에 사용된 마취약과 염료, 각종 도구가 뒤섞여 있습니다. 시술이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전화나 인터넷망으로 연락하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압수된 염료 19개 가운데 17개에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넘었습니다. 납은 24배, 안티몬은 16배 많이 나왔습니다. 검출 허용한도 기준 이상으로 나오게 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눈 떨림이나 신경 근육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한 1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법 눈썹 문신 행위, 의료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겠습니다. 행정 공무원이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은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위해사범과 환경오염, 불법 시술 행위 등의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